미주 소식입니다.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현대 기아차를 상대로 8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내놓은 개인 보상안이 미흡하다는 이유입니다. 김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연비를 과장해 구설수에 오른 현대 기아차가 거액의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현대와 기아차를 구입한 미국 소비자 23명은 지난 2일 중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액수는 7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4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차종과 주행거리를 감안해 제시했던 개인 보상안이 미흡하다는 이유입니다. 소송 대리인은 보상안에 중고차 가치 하락 부분이 빠져 있고 대리점을 찾아가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청구서를 작성하는 일도 번거로워 사실상 보상을 회피하려는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환경보호청은 현대 기아차의 여러 차종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했고 현대 기아차는 즉각 북미 판매 모델 13개 차종의 연비를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All I know is that the audits prove that the sticker claims are inaccurate, and that's really important. 그리고 주요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싣고 이례적으로 신속히 개인 보상안까지 내놓았는데 미국 소비자들이 수긍하지 못한 겁니다. 현대차는 최근 미국 시장 합산 점유율이 10%에 육박하며 판매 호조를 보였는데 이번 소송이 다른 차주들의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잖이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이 3명이 김치버스를 타고 한식을 알리기 위해 세계 일주에 나섰습니다. LA에 찾아온 김치버스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에서 온 3명의 청년이 빨간 버스를 타고 유럽과 북미 투어에 나섰습니다. 한국 김치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김치버스입니다. 경희대 조리학과 선후배사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23일 한국을 출발해 24개국 130개 도시를 방문해 김치 홍보 대장정을 마무리 중입니다. 한국에서 가진 차를 출발해서 러시아로 해서 러시아에서 쭉 시베리아를 지나서 유럽을 쭉 돌고 미주로 넘어온 거죠. 김치를 처음 접해보는 학생들은 색다른 맛과 향을 즐겼습니다. 이들은 직접 손으로 양념을 버무리며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웠습니다. It's pretty fun. It's something different. I like it. It tastes really good. Spreading out their culture and the stuff they eat. 배추 김치를 베이스로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퓨전 김치를 개발한 세 사람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각 나라에 맞는 김치 레시피를 만들고 전파하는 것이 요리 전공자로서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의 김치를 만든다고 재료랑 이런 거를 해서 인증샷을 저한테 메일로 보낸 거예요. 외국인 할아버지였는데 그럴 때 이제 되게 뿌듯하죠. 한국의 맛을 세계 속에 알리고 나눔 행사를 통해 세계 한식당 네트워크와 한식 세계화를 이루겠다는 청춘으로 뭉친 젊은이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에 머무른 뒤 오는 25일 귀국합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LA 한인의 투표율이 LA 카운티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족학교는 LA 한인타운 내에 있는 8개의 투표소를 조사한 결과 한인의 투표율은 30%로 전체 평균 29%보다 높았습니다. 한인 유권자 중 16%가 우편 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선거에선 2008년 때보다 전체 유권자들의 참여가 줄어 상대적으로 한인의 투표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연말 시즌을 앞두고 한국산 우수 농식품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I love K-food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게 되는 이번 행사는 주요 한인 마켓들을 비롯해 히스패닉 마켓과 중국 마켓 등에서 소비자들을 위한 연말 연시 선물들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합니다. 기온이 떨어진 남가주 지역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산간 지역의 찬 고기압 기류로 인해 LA를 비롯한 벤츄라 카운티 일대에 비가 계속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엔텔롭 밸리 산간 지역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오바마, 다시 위기에 직면하다.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의 표정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지영은 기자입니다.
재선의 기쁨을 만끽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장 오늘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시급한 과제가 많다는 겁니다. 가장 급한 건 경제 문제입니다. 연말까지 의회에서 연방정부 부채 규모를 확대하는 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이 감축되고 감세 혜택이 없어져 경기는 다시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실업률도 해결해야 합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의 소통도 숙제입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오바마는 당선 수락 연설 직후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 통합입니다. 경제 위기와 선거 과정을 겪으면서 미국 내의 계층, 인종, 흑백, 세대 갈등은 더 심화됐습니다. I believe we can seize this future together because we are not as divided as our politics suggests. 제2기 행정부 인선 작업도 진행해야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페네타 국방장관,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거취부터 결정해야 하고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버냉키 연준 의장의 후임도 생각해야 합니다.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오바마는 포워드, 우리말로 전진을 외쳤습니다. 산적한 장애물들을 뚫고 더 나은 미국을 향해 전진할 수 있을지 새로운 4년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지영은입니다. 애플사가 지난 1년간 한국에서 1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세금액은 매출의 1%인 100억 원도 안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국내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애플사의 아이패드 미니. 출시 사흘 만에 국내에 들여온 300만 대를 모두 팔아치우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아이패드와 아이폰, 두 주력 제품을 판 애플 코리아는 지난해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플 코리아가 마지막으로 손익 계산서를 공개한 지난 2009년 국내에 낸 법인세는 10억 원입니다. 매출 1,700억 원의 0.5%에 불과합니다. 벤츠 코리아나 제냐 같은 수입 업체들이 매출액 대비 6배에서 10배의 세금을 내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애플 코리아가 다른 회사들보다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제품을 비싸게 수입해 이익을 조금 남기는 것입니다. 81만 원에 파는 최신 아이폰으로 치면 71만 원의 사와 애플 코리아의 운영 비용을 빼면 이익이 별로 남지 않게 했습니다. 대신 해외의 애플 자회사가 이익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애플 같은 저 같은 행태는 공격적인 조세 회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인 탈세와는 경우가 다르지만 탈세와 거의 유사한 거래 형태라고 판단됩니다. 뉴욕타임스가 애플을 새로운 탈세 전략의 개척자라고 지칭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애플의 조세 회피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시작으로 29일에는 베니스 영화제 은사자상을 수상한 빈집을 상영합니다. 세리토스와 노럭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 최근 절도 사건이 잦아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작년 대비 절도 사건이 1,900여 건 증가했다고 밝히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의 고가 물건은 차에서 갖고 내리기를 당부했습니다. 다이아몬드밭이 레크레이션 서비스국은 오는 12월 3일부터 21일까지 헤리테이지와 판데라 공원에서 개최되는 타이니 토스 할러데이 캠프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캠프는 겨울 야외 활동과 프로젝트, 게임과 음악 등으로 진행되며 3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화요일과 목요일, 4세에서 5세 어린이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개최합니다. 문의는 909-839-7070입니다. 미주 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글마루 문학회가 오는 12일 오후 6시 30분 LA 한국교육원에서 11월 정기 모임을 실시합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체프만 대학의 이남 교수를 초청해 문학작품의 영화화를 주제로 특강을 갖습니다. 참가비는 $10며 문의는 213-500-0615로 하시면 됩니다.